화요일 오늘 종합뉴스 2023년 12월 12일. 국민의힘 친윤계 핵심으로 꼽히는 장제원 의원이 사실상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당 주류의 이른바 희생선언이 잇따를지 주목됩니다.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는 새해에는 새로운 기대를 국민께 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고 밝히며 신당 창당 가능성을 더욱 구체화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공항에 도착해 3박 5일간의 국빈 방문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동포간담회에서 양국 간 반도체 협력은 이제 반도체 동맹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올해 마지막 임시국회 첫날인 어제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여당과 대통령실을 압박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정권 심판론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내년 4월 10일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이 선거 120일 전인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선거법 개정에 따라 이번 총선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어깨띠를 두르고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있고 현수막 설치 금지 기간도 기존 선거일 180일 전에서 120일 전으로 단축됐습니다. 지난주 검찰 조사 내내 묵비권을 행사했던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해 검찰이 이르면 오늘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과 별개로 후원 조직을 통해 받았던 불법 정치자금 의심 액수도 크게 늘었는데 송 전 대표 측은 문제없는 후원금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미국 의회가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에 제동을 걸고 나선 가운데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세 번째로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을 비롯해 미 의회 지도자들을 만나 지원을 호소할 예정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마스를 가자지구에서 거의 몰아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까지 가자지구에서만 1만 8천명 넘게 숨지는 등 인명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돌풍을 일으킨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게임의 현실판 드라마를 본떠 만든 리얼리티쇼 오징어게임 더 챌린지 최후의 1인이 드디어 결정됐습니다. 전 세계인을 대상으로 선발된 참가자 456명 중에서 우승 상금 60억원을 차지한 주인공은 50대 중년의 베트남계 여성 마이 웰란입니다. 각종 이슈를 몰고 다니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여전히 세계 최고 부자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머스크의 순자산은 우리 돈으로는 297조 원이 넘는데요. 지난해 말 기준으로 불과 1년 만에 117조 원가량이 늘었다고 합니다. 무자료 유류와 가짜 석유를 유통시킨 일당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바지 사장을 내세워 주유소를 운영하거나 선박에 쓰는 기름을 차량용 경유로 속여 판매했습니다. 상습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 씨의 첫 재판이 오늘 열립니다. 앞서 유 씨는 두 차례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중국의 수출 제한으로 2년 전 혼란이 재현될까? 우려됐던 요소수 공급이 다행히 안정을 찾는 모양새입니다. 유통업계를 중심으로 아직 안심하기는 이르다는 분위기 속에 정부가 시장 안정을 위해 추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오늘은 1212 쿠데타가 일어난 지 꼭 44년이 되는 날입니다. 요즘 이 1212 사태를 다룬 영화 서울의 봄이 관객 700만 명을 넘기며 1000만 관객을 코앞에 두고 있는데요. 관련 책들까지 역주행하는 등 영화의 인기가 문화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룹 방탄소년단 BTS의 지민과 정국이 오늘 동반 입대합니다. 지민과 정국은 같은 그룹 멤버인 진이 조교로 있는 육군 제후고 병사단 신병교육대에 입소할 예정입니다. 지민과 정국을 마지막으로 7명의 방탄소년단 멤버들은 모두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게 됐습니다. 오전까지 전국 곳곳에 겨울후가 내리겠고 대설특보가 내려진 강원 산지엔 10cm 이상의 눈이 더 내리겠습니다. 강풍특보가 내려진 해안가를 중심으로는 순간 초속 25m 이상의 강한 바람도 불겠습니다. 주말부터는 다시 영하권의 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